지금 늦었어요. 오늘 인사하고 너무 빨리 화장을 해야 돼요. 알려줄게요. 오늘 교회 가는 날인데 안 하던 샤워를 해갖고 시간이 없어. 원래 난 어젯밤만 해도 오늘 진짜 일찍 일어나서 메이크업 튜토리얼 완전 블링블링한 교회 누나 하려고 했는데 망했어요. 뭐 해야 되지? 바쁠 땐 멘붕이 찾아와요. 코렉터. 찔렀어. 코렉터는 파란 데만 가려주면 되고 컨실러. 아 근데 진짜 동영상 재밌다고 해주셔서 진짜 감사해요. 아 나는 솔직히 제가 너무 많이 많아가지고 이따가 토하면 어쩌지?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해줄게요. 바쁜 날에 내가 하던 대로. 저는 좀 교회 주일날 가면 오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솔직히 눈화장을 열심히 하고 가도 이게 너무 오래 있으니까 저녁 때 되면 괜히 돼서 돌아오죠. 아 이거 너무 좋아. 막 발라도 되니까 손길이 빠르죠. 워마이 보일에 여기 이렇게 한 번 더 라텍스. 입의 속이 아닙니다. 정말 바쁜 아침. 바비브론 미네랄 파우더. 오늘 컨셉은 아 제목을 뭘로 할까? 제목 좀 정해주세요. 교회 가는 날 바쁜 아침. 진짜 직장인들은 눈썹만 그리고 나가도 다행이나 본데. 이런 거 뚜껑 안 잃어버리게 조심해야 돼. 잃어버리면 진짜 기분이 하루 종일 더러워. 거울. 아 거울? 눈썹. 제가 이렇게 산이 있는 눈썹을 그려보니까 제 얼굴이 좀 이렇게 긴 편이잖아요. 산이 있는 게 나은 것 같기도 해요. 맨날 그냥 일자로 그렸는데. 아, 파우더 타입이 더 빠른 것 같은데. 아, 참 그리다 말 수도 없고. 성가대를 가야 되기 때문에 노래를 하는 건 아니고 청순거지 생뚱맞게 첼로를 해요. 전공이 첼로냐? 그건 아니에요. 내 전공은 작고. 근데 어쩌다 보니까 하게 됐어요. 그래도 오르간 소리가 커서 제 소리가 잘 안 들려서 다행이지. 성도님들 귀가 썩을 뻔했어요. 가끔은 뭐 피아노 반주 필요하면 피아노도 했다가 땜빵으로 그냥 이래저래.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다는 게 진짜 감사한 거죠. 주일이라서 경건해졌네. 오늘 저의 목적은 얘인데 얘를 하기 위해서 눈을 뭘 하지? 아직 아침에 이런 게 생각도 안 나. 온 컬러. 아 근데 진짜 교회 사정에 있을 때는 아무리 비싼 걸 발라도 아 개판대 개판. 근데 전 진짜 이상한 게 11cm를 들고 나면 그렇게 얼굴 기름 껴요. 오늘 뭐하지? 뭐하지? 이거 할까? 아, 바쁜 와중에도 고를 수 있다는 게. 아, 어제 쓴 거 빨지도 않았어. 어떡해. 큰일 났다. 뭐하지? 얘랑 골드랑 이렇게 좀 해볼게요. 컬러는 자막을 참고해주세요. 전 너무 지금 바쁘니까요. 10시 25분에 나가야 되는데 지금 10시. 머리도 지금 안 했는데 어떡해. 아침에 엄마가 토스트를 해놓고 먼저 교회를 가셨는데 양이 모자랐어. 꼭 그렇게 맛있는 건 양이 모자라다. 왜 그럴까요? 계란말이처럼 해서 그거를 구워요. 그 계란에 감자랑 양파랑 당근이랑 막 그런 걸 넣고 간을 약간 해서 걔를 토스트에 맞게 굽고 양배추를 좀 썰어서 빵을 구워서 거기에 계란 넣고 양배추 넣고 케첩 뿌리고 노란 설탕 뿌려가지고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골드 색깔을 가운데
진한 거를 먼저 해야 되는데 제가 브러쉬가 이거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연한 거를 먼저 팔레트는 이렇게 묻히다가 옆에 진한 색깔이 브러쉬에 묻으면 낭패로 진짜 큰일 났어요. 음영 이건 그래도 보여드려야지. 이 그레이 무슨 색깔이 있어요? 과감하게 불 다 침났어. 죄송해요. 자꾸 반말하네. 화장은 좀 이 거리에서 봤을 때 이쁜 게 이쁜 거니까 때로는 좀 멀리서 거울을 놓고 깔끔하게 라이너 세피아 잉크. 아, 퓨러. 그리고 올게요. 초말 브러쉬에 그레이 한번 더. 가루가 조금 떨어져서 제가 손 닿느라고 조금 지워질까 두어 믿었어. 이런 거 어때요? 머리를 좀 포기해야지. 아, 꼭 하나씩 이렇게 점점 포기를 하게 되지. 머리도 이제 다음 도지 많은 결심을 내야죠. 늦잠 자고 이런 애들은 메이크업에 관심 갖고 꼭 가라던데 막상 빨리 일어나는 애들은 화장도 안 하고 왜 나오겠다 하는데 이런 애들 하고 반대편 나가면 죄송해요. 비주얼 오늘의 하이라이트